안녕하세요. 스타부동산 이 과장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실 내용은 전세 계약 시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근저당권에 대해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 근저당권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전세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고 전세 계약이 만료될 시 집주인에게 다시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경매를 통해 집을 넘긴 후 우리의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미 다른 금융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이라면 경매를 넘어간 후에 선순위 채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전세금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은행에서 집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한 집에 내가 전세로 들어갔다면 나의 전세금보다 은행의 대출이 우선시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근저당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저당권 확인은 간단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뽑아보시면 을국한에 근저당권 설정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은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럴 때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개인의 돈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지만 내가 지급하는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모두 상환한 후 근저당을 말소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근저당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내 전세금으로 집주인이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불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계약 형태로 합법적이며 근저당이 말소가 진행이 되면 선순위 채권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지금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이 없더라도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이 근저당권 설정을 해버리는 전세 사기가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원칙적으로 금기되어 있는 사항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 특약 내용을 꼭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이 근저당권에 대해 내용을 꼭 이해하시고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이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